스위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들이 다 산에 있어. 이 캠핑장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모형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위스 풍경 그 자체. 스위스 시골 마을 아펜첼 유럽 캠핑 30일 가장 스위스다운 목가 풍경 속으로 지금 시작할게요. 독일의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12유로씩 냈어요. 빵이 세 가지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소스 시럽과 누텔라 그리고 이 독일 빵도 있고요. 꿀. 그리고 잼. 얘는 뭘까? 사과, 아마 우유겠죠? 그리고 시리얼도 종류가 네 가지 있고 뭔가 첨가할 것도 있고 와 토스트 드레싱 있고요 각종 햄과 치즈 와 이거 풍성하게 있어요 그리고 소시지랑 병주에 좋아하는 빨간콩이랑 삶은 계란이랑 스크램블 있습니다 티다 티. 티가 이렇게 네, 종류별로 있고. 자, 독일의 아침입니다. 아주 그냥 뷔페 뽕을 뽑으려고. 이거는 병준이 거. 이렇게. 그리고 저는 빵도 가져오고 사과도 가져오고 요거트도 가져오고 시리얼도 가져오고 스크래블이랑 토스트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주스랑 커피가 있습니다. 주스 완전히 그냥 진짜 100% 과일 주스고요. 커피는 이렇게 다양한 맛을 먹을 수 있습니다. 카푸치노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자, 저희가 미넨에서 쇼핑센터로 왔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 H&M 있네. H&M 있고 H&M이 층마다 있는 거야? 자, 독일 하면 DM이죠. DM으로 들어갑니다. DM은 우리나라 올리브영과 비슷한 독일의 드럭스토어입니다. 와, 끝도 없어. 네네. 치약을 사야죠. 치약이 진짜 종류가 많고요. 여기서 유명한 치약이, 그쵸. 요거. 아조나.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아주 뽀독뽀독하게 닦입니다. 독일의 전통 치약 아요나. 입냄새 완전 제거시켜주는 선물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1유로 45예요. 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치약인데 이게 지금 한 5,000원 정도 가격에 팝니다. 직구하면 7,000원 정도, 7,000원, 8,000원 하거든요. 이것도 사가야지. 코로나 혼자 검사하는 키트도 있는데요. 훨씬 저렴하네요. 마그네슘이야? 독일 DM에 오시면 발포 비타민 종류 영양제가 굉장히 쌉니다. 1유로도 안 해요. 한 700원 정도에 한 통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마그네슘이고 뭐 있어? 비타민 C, 마그네슘 다양하게 있네요. 이건 멀티미네랄. 그 700원이야. 아 진짜? 뭔가 감기약 같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영양제 종류가 많고요. 각종 티와 뭐 주스, 식료품도 많네. 그럼 저 뒤에는 다 식료품인가 봐? 고양이 봐. 곡식이 있다. 되게 신기하다. 저희가 앞으로 두 개만 사면 될 것 같아. 빨래 두 번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 그치? 세제도 삽니다. 0.85유로에 한 번 쓸 거예요. 네. 중간에 물도 마셔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광범위한 곳입니다. 이거는 얼음을 얼릴 수 있는 비닐이에요. 언젠가 아이스커피를 꿈꿔보면서 삽니다. 여기서 먹기 힘든 아이스커피. 좀 지루. 그리고 차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이 감기차랑 목감기차가 있습니다.
초기 감기 올랑말랑할 때 이거 마시면 효과가 좋다 그래서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자, 이거는 목이랑 어깨 결릴 때 발라주는 건데요. 이 타이거밤 아시죠? 거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기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95. 아, 비누들도 너무 예뻐요, 그죠? 자, 이게 또 DM에서 유명한 앰플입니다. 하나 뜯어서 얼굴에 바르는 건데요. 가격이 이렇게 싸요. 1유로가 안 합니다. 하나 뜯어서 쓰면 일주일 동안 한 1,000원 가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주름 개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보습이라고 하니까 요 두 개가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사봐야죠. 이게 뭐예요 지금? 마늘 다지는 겁니다. 아... 우리 이제 한 방에 마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니면서 마늘 다지다가 시간 다 가는데 이렇게 해갖고 꾹꾹 하면 끝납니다. 또 DM에 오면 목 캔디를 사야 되는데요. 이게 또 이 동네 유명한 것 중에 목 감기 올 때쯤에 또 요거 사면 목 감기 한번 여기 오자마자 심하게 말아갖고 이걸 몇 개 사야지. 1.45입니다. 이만큼 샀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많이 샀는데 73.80유로 나왔습니다. 와우. 자, H&M 저희가 유럽 와서 옷 사는 데인데요. 딱 세일하는 코너에 가면은 이렇게 막 걸어놨어요. 이런 데서 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일해갖고 2.99유로 이런 거 하나 사야지. 와,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데. 와, 당연히 배추도 있습니다. 1.49예요 되게 싸요. 채소의 종류도 너무 많지만 체코 때부터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먹고 사는 거. 파 요거 조그만 것도 맛있겠다. 이거 이게 진짜 파다. 아, 이게 더 파 냄새 나는구나. 너 안녕. 자, 네. 새로운 친구를 맞이합니다. 각종 올리브 절임들이. 올리브 갖고 피클까지. 마늘 장아찌 있어요. 마늘 장아찌 있습니다. 역시 독일도 와인이 많은데요. 와인이 많은데 가격대는 거의 10유로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넓어요. 와, 햄 종류도 뭐 그것도 없다. 자, 삼겹살 발견. 100g에 0.89라는 거지. 썰어주시고 344g. 예. 진짜 다른 말 하는데 다 통해. 오케이 오케이. 440g. 땡큐. 땡큐. 얼마야? 3.9유로입니다. 와, 지금 400 몇십 그램에 삼겹살이 거의 한 5-6천원 하는 거죠? 크, 이거 그냥 사다 먹어도 되겠다, 학생. 엄청 맛있어 보이지?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옆에 이것도 돼지갈비도 맛있어 보인다. 와, 한 2시간 있었는데요. 주차비가 3.5유로 나왔습니다. 아, 카드가 안 되는구나. 오케이. 3.5유로 2시간에. 위네네 한국 식품점에 왔습니다. 자, 우와, 한국 음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일단 냉동 식품 다 있고요. 빵도 얼려서 오고 젓갈류. 아, 멸치도 다 있다. 야, 어묵 사서 오뎅탕 한번 해 먹어도 맛있겠다. 뭐가 있나? 근데 너무 금방. 만두, 호떡, 찐빵. 와, 이거 냉면도 해 먹을 수 있다.
각종 간장, 아, 참깨, 참기름, 불닭볶음면, 너구리, 김장 다 있습니다. 설탕, 고춧가루, 참치액젓, 멸치액젓. 우리는 참치를 좀 사야겠다. 소면이 있습니다. 소면 2.95. 우리나라의 과자들. 김포살 4.9. 종갓집 김치 삽니다. 3개. 반가운 한국의 먹거리들을 구입하니 든든합니다. 자, 이제 기침약을 사러 약국으로 갑니다. 예, 독일의 약국입니다. 약 좋다고 유명한 독일. 11.50. 네, 11.50입니다. 이렇게 액상 자, 이제 독일 뮌헨을 떠나서 스위스로 갑니다. 오늘까지 날씨가 좋은데 가면 비 올까봐 겁나네요. 자, 스위스로 출발. 2시간 반 걸린대요. 독일 휴게소에 들어갑니다. 야, 역시 엄청 넓어요. 맥주가 휴게소인데. 소금을 내가 이 상황에서 저희는 스위스 넘어가는 길에 점심을 찐감자와 삶은 계란으로 살림 잘한다. 아주 알뜰하다. 알뜰해. 아, 캠핑하러 가는데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발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이런 건가요? 힘들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갑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스위스입니다. 진짜? 와우. 스위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경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나면 여기 중간 지나면 스위스. 스위스. 저기는 완전히 스위스. 오랜만입니다, 스위스. 자, 귀여운 저 국기가 표시. 스위스 들어오니까 스위스스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집들이 다 산에 있어. 티를 낸다. 날씨가 안 좋은데 어쨌든 스위스 같아. 스위스는 스위스입니다. 지금 날이 이렇게 흐린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쁜 풍경이 펼쳐져요. 완전 시골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산에다가 다 집들을 얼망졸망 지어놨냐. 길 너무 예쁘다. 맞아. 말도 안 돼. 근데 저런 집들 안에 가보면 다 최첨단인 거 알지? 그렇지. 다 전자동이고 막 이렇더라. 건드려. 와, 동네가 무슨 산을 하나 넘고 있고요. 금방 올라왔어. 산 위에 이렇게 스위스 집들이 예쁩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 응. 그지? 거의 산 하나를 넘어서 가는 모양이에요. 대박. 와, 계속 오르막길이야. 오스트리아랑 다르구나. 스위스네. 진짜 딱 스위스. 진짜 스위스다 여기는. 스위스야. 근데 언덕 위에 집이 이게 턱도 하나씩 있어.
와, 그냥 스위스 시골 진짜. 어. 레알 시골. 관광지 말고 그냥 진짜 시골. 와, 저기 마을 이름이 뭐예요? 어, 까먹었을 것 같아. 아펜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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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 아편. 아편젤. 어. 거기를 지나가야 돼.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같은데 지금 5시 반에 끝났나 봐. 대박. 어떡하지? 이거 한번 눌러볼까? 아, 립세션이 끝났습니다. 큰일 났다. 아, 너무 늦게 왔다. 일단 자고 내일 계산해야지 뭐. 어떻게. 자리를 우리가 잡아야겠다, 그지? 응. 그 수밖에 없잖아. 응. 일단 한번 둘러보자, 자리가. 이런 데는 그냥 방갈로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텐트 칠 만한 장소가 보이질 않습니다. 캠프 사이트가. 여기 마을인데, 안 돼. 사람이 없네. 여기 근처에 다른 데는 없지, 정신아? 있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한번 가보자. 여기 있거든? 어, 얼마나 걸려, 여기서? 14분? 어. 오케이. 어. 예, yeah. 오케이. Okay. 됐다, 가자. 아, 와, 완전 또 길바닥에서 잘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항상 이 집 주인이 여기서 근무를 했던 캠핑장을 많이 봐서, 근데 여기는 그냥 바로 퇴근해 버리시네. 자, 저희는 첫 번째 저희가 가려고 했던 캠핑장이 문을 닫아서 다른 데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 마을이. 동네가 너무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세트장 같다니까? 어. 어. 완전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 캠핑장은. 어, 어떻게 생긴 데일까? 비가 온다. 진짜로 비가 온다. 비가 온. 텐트 쳐야 되는데. 어. 도착했습니다. 오, 일단 차를. 오, 희한해. 이 방갈로 같은 게 있고, 그지? 어. 차를 주차를 하고. 일단 저쪽 리셉션. 어, 리셉션 저기 레스토랑을 겸하는 리셉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를 하겠습니다. 되게 이쁜 건물이네. 애들 놀이터 있고, 여기는 레스토랑이 있고. 먼저 텐트 사이트부터 확인하러 갑니다. 와서. 와. 좋아 좋아. 여기는 뒤에는 호텔 건물이고요. 여기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여기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 아, 특이하게 굴삭기가 있고. 아, 특이해 특이해. 희한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미래 농부 꿈나무들을 위한 놀인가 봐요. 아, 이게 진짜로 이걸 쓰던 트랙터냐고. 이렇게 아, 조그만 그... 트랙터도 있어? 완전 했던 거리 진짜잖아. 아, 이걸 왜 애들 놀이터에 갖다 놨을까? 재밌잖아. 애들이 얼마씩 재밌겠어. 그럼 기아도 돼? 이게? 움직이지. 옛날에 진짜 썼던 거야? 우와. 옛날에, 옛날, 지금 안 움직이지. 우와. 완전 기계식. 한 50년, 우와. 60년 된 거겠다. 또 뭐야? 이거 뭐 아마 RPM이겠지? 와. 애들 놀이터에 아주 그냥
이 진짜 썼던 오래된 농기구가 있습니다. 아니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오두막. 통나무 오두막을 만들어 놨어요. 애들 요런 데서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면 체감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작은지를. 애들 때는 이런 데 들어가고 싶구나. 너무 들어가고 싶지. 너무 좋아하지 이런 거. 안 접어봐 진짜 폼나게. 이거 느낌이 돈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아 돈 넣어야 된다고? 여기 있잖아. 봐. 아. 돈 넣는 데가 있어. 아 재밌겠다. 나 진짜 지금 돈 있으면 넣겠다. 그지? 나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프랑이 없어요. 후후후. 레스토랑 왼쪽에는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요. 앞에 정차해 있는 오토바이도 예쁘네요. 체크인을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갑니다. 캠핑 오피스. 5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여기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한 명당 6 스위스 프랑이고요. 자동차가 3.50이고 하루에 31 프랑입니다. 네? 대략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 괜찮네. 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여기 여자. 자동문입니다. 이 스위스가 겉으로 보기에만 오래된 건물 같지? 모든 게 다 자동 시스템 돼 있고 최신식이에요. 여기는 화장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세면실 있고요. 여기는 코인 넣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와, 엄청 깨끗해요, 여기도. 멋진 나무와 장박하는 장소가 있고, 저 뒤로는 또 만년설이 있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체크인을 했더니, 이거 이제 전기선도 빌렸고요.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봉지를 주셨어요. 쓰레기 처리하라는 봉지 같기도 하고요. 강준이는 지금 텐트를 치고 있을 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집 같은 캠핑장 위에, 그러니까 캐러밴 위에 아예 이렇게 지붕을 얹어 놓아서 집처럼 꾸며놓은 이런 곳은 거의 다 장박 렌트 손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이 어딨나 봅시다. 아. 예쁜 스위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네. 약간의 경사가 있네요. 지금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급하게 타프를 치고 있습니다. 치기 시작합니다. 난 타프 치는 게 제일 신기하거든. 아, 지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번개쳤다. 지금 스위스에서 일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야지 좋은 여행이 될 텐데. 일단 타프를 빨리 쳐서 비를 막아야겠어요. 와, 지금 비가 엄청 옵니다. 이 타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좋긴 좋은데요. 앞에 그 멋있는 풍경이 하나도 안 보여.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일단 저희는 밥을 먹겠습니다. 엄청 추워졌는데 지금 방금 아까 된 밥을 엄청 따뜻해요. 밥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재밌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 파절이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네요. 칼질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칼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 조그만 파를 샀더니 파 냄새가 난다. 아. 그러니까 그 몽둥이 같은 거는, 파 몽둥이는 진짜 어떤 파의 이종 사촌 같은 존재였던 것이었던 것이죠. 야, 사촌이라고 그러지 또 이종으로 가는 거야? 저 사촌이 아니에요. 이종이었던 거야. 예. 아, 씨가 달라. 알겠습니다. 가진 양념을 넣고 참기름으로 마무리. 와, 맛있겠다. 파절이 한 입 주세요.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벌써? 어. 아니 이게 파가 아 이게 스위스 파가 매워. 냄새가 꽤 매워. 너무 맛있다. 이건 나오면 그냥 김치로 먹으면 되겠다. 간도 딱이고. 너무 맛있어. 소금 좀 넣을까? 괜찮아? 아니 고기에서 빗소리가 나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는 거죠. 여기 빗소리냐 저기 빗소리냐. 이 소리랑 이 소리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비 오는 날 또 삼겹살 먹으니까 또 와 이게 두툼하게 썰어주셔갖고 여기 목살식으로 지금 저걸. 자, 오늘의 밥상입니다. 삼겹살, 파절이, 그리고 김치 아까 한 입 날 때 산 거, 밥이랑 참기름 볼 데가 없어서 맥주캔에다가 뒀어. 그리고 마늘, 된장, 고추장, 쌈거리까지 완벽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 좋아요. 맛있고? 맛있고. 경치 좋고. 경치가? 응.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알프스의 어느 한 자락에 비를 맞으면서 앉아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 그 정도? 그래도 비가 멈췄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는. 자, 오늘 이 아펜첼에서의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희 맛있게 먹고 자겠습니다. 안녕. 우리가 상상하던 스위스의 풍경. 푸른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목가적인 그림에 빠져듭니다. 빗소리까지 낭만적이던 밤을 보내며 아펜첼의 초록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동화 속 마을인가요? 마치 세트장처럼 예뻤던 아펜첼 여행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